외모는 랩으로 그림을 점막을 좀 못 견디는 그런 언니 그때 노래처럼 정말 마침내 사랑을 찾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오늘의 말이죠 스페셜 게스트는 말이죠 독보적인 음색의 소유자죠. 뭐 신이 내린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근 아주 좋은 일이 있네요. 가수 이장원 씨와 결혼한다고 합니다. 예 예비 신부 배다희 씨 나오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11월에 결혼을 하신대요. 어머 따끈따끈한. 얼마 안 남네요. 아 근데 이장훈 씨 하면 사실 내 생남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 배달 씨가 보기에 첫인상은 수다쟁이 아줌마였다고. 첫 만남에서 12시간 수다를 떨었대요. 야 진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올해 2월 말에 만났거든요. 얼마 안 됐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개팅을 저녁 6시에 했어요. 6시에 했는데 잠깐만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뭐 거야? 그게 저녁 6시에 했는데 식당 10시에 끝나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4시간을 꽉 채워서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만나기 전에 첫인상을 봤을 때는 이제 아 너무 연예인? 이게 좀 까탈스럽고 그러니까 아직 많이 갇혔는데도 아직 결혼 안 하고 못 가는데 이유가 있다. 그거 뭐 저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수다를 너무 그러니까 정막이 거의 5초 이상이 없는 정도로 4시간을 꽉 채워 수다를 떨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조금 더 얘기를 할까? 뭐 한강이라도 걸으면서 얘기를 할까요? 근데 그때 추웠는데 그래서 한강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간? 아이고. 그 추위에? 그 추운데 2월에 만났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근데 다혜 씨도 호감이 있었네요. 네 그럼요. 네. 그럼. 정신 차려보니까 4시 집에 들어오니까 4시더라고요. 2시간 남거든요 지금. 10시간 채우려면. 문자를 또 1시간 반 정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통화를. 와 12시간 꽉 채웠네. 그날 서로 딱 통한 거예요. 첫날부터 그냥 불꽃이 타올랐네요. 예. 근데 대화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합격이 되니까 일사천리로 진행. 그러니까. 맞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우리 저 이장훈 씨가 말은 많은데 고백은 또 좀 애매했나 봐. 고백을 우리 저 성격이 급한 이제 배대하 씨가 하셨군요. 맞아요. 예. 열흘 만에 얘기를 했는데 배대하 씨 진짜 엄청 조금 빠르기도 빨랐네요. 네, 근데 제가 누구한테 사귀자고 얘기한 거 저는 처음인 거예요. 저는 사람도 보면 이게 여자들은 좀 빨리 파악하는 게 있잖아요. 오빠는 저 오래 두고 막 1년, 2년씩 이렇게 보다가 연애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아, 몇 년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먼저 몇 번 데이트하고 나서 오빠 우리 그럼 사귀는 거예요? 이랬더니 그럼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프로포즈도 배다희 씨가 먼저 했다고? 에이 설마. 급하다. 설마 진짜요? 네 맞아요. 오빠 집에 그 스타워즈 장난감 뒤에 이렇게 조였다 풀렀다 하는 장난감 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싱겁게 자꾸 제 손에 티나. 너무 티나. 너무 티나게서 그냥 속아줬는데 근데 이걸로는 측정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같이 가야지. 그래 알았어. 너무 그 노력이 너무 가상하니까 같이 가자 했는데 제가 오빠 반지를 해주고 싶었고 이제 오빠는 제 반지를 해주고 싶어서 같이 맞췄어요. 근데 오빠 반지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성격이 급하니까 하루 차이였는데 제가 먼저 빨리 보자다. 야 멋지다. 우와. 서운해하진 않았어요? 왜 갖춰야지 뭐 이렇게. 아 처음 딱 서프라이즈 딱 했을 때. 아 이렇게 하는 거 망연자실. 아, 왜? 자기가 먼저 내가 먼저 있었겠지. 이것만큼은 내가 하게 좀 기다려주지 배려해주지 않냐고. 자기 이제 앞으로 어떡하냐고. 그 대신 이제 프로포즈를 뭐 좀 했겠죠. 프로포즈는 바로 다음날. 다음날. 네. 제가 이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뮤지컬 공연하고 있는 사이에 가가지고 몰래
세팅 그 뭐 화살표 일로 가보세요 이런 거 저기 되게 계산을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맞아요. 역시 어디가 역시, 처음인지 잘 모르겠는 뇌생남 다운 프로포즈를 했네요. 처음엔 좀 몇 번 방향을 틀려서 약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방탈출처럼 맞아요. 풀어야 돼. 네, 돼. 맞아요. 좀 예. 어렵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봤는데 반지가 없어서 전화를 하라고 써있길래 전화했더니 양복 입고 이제 나타났어. 어머! 아~ 그래서 무릎 꿇고 프로포즈. 아, 그건 제대로 했네. 예. 재밌다. 배달 씨가 주량이 딱 한 모금이래요. 아, 술을 못 사시는군요. 딱 한 모금은 어떤 술이든 그냥 한 모금만 딱 하고 그만. 와인 한 반잔을 3시간 아~ 정도. 그러면 여기 남편분은 좀 술 좀 드시고. 네, 이장원 씨는 술 즐겨 하시고 그리고 맥주 좋아하시고. 아, 그럼 좀 안 싸워요? 술 막 너무 많이 마시고 한 명은 너무 안 먹으니까? 아, 처음에는 네.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히려 저랑 이렇게 잘 지내다 보니까 술이 좀 오히려 줄어서 이제 맨정신으로 지내야겠다. 아니 근데 저기 이정훈 씨가 공대생이기 때문에 가끔 그 AI랑 연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무슨 얘기예요? 뭐야? 아주 능수능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연애나 뭐 이런 거 있어서 여자 마음도 잘 모르고. 근데 장원 씨를 소개해준 장원 씨 후배가 있어요. 근데 그 후배가 잘 입력을 하면 아웃풋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내용대로 그대로 맞아. 입력을 잘하면 이제 허투루는 안 한다. 아하. 오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 라고 이제 싸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아 그게 아. 그럴 수가 있구나 하면서 약간 입력하듯이 아 받아들이는구나. 맞아.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건 다툼인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요. 그 좋다. 야,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뭔가가 하면서 무조건 습득하고 배우고 너무 좋다. 가끔은 이게 진심일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진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살다 보면 중심은 그냥 한다는 대로 하면 돼요. 뭘 진심까지 바래요. 이현우 씨 이제 결혼에 1등 오신 이제 홍석천 씨라면 배다희 씨는 부모님 때문에 좀 결혼을 좀 일찍 서둘렀다고요? 안 그래도 이정원 씨 성격이 또 신중하고 또 하다 보니까 얘기만 이렇게 나왔었지 뭐 결정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아, 부모님도 성격이 좀 급하신가요? 저희 부모님. 네. 뭐 저희 부모님은 성격 안 급하셔도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그렇지. 네. 네. 어떻게든 빨리 해야지. 30대 이제 뭐 중반 정도 되셨죠 우리 다혜 씨가. 30후반. 아, 내년에 마감. 뭐, 네. 그러면 이제 뭐 부모님들이 좀 급해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을 이제 일단 먼저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정원 씨 이제 시댁 쪽에서 우리도 보자 해서 그 다음 주에 아 바로 했죠. 부모님을 뵀는데 뵌 자리에서 상견례를 다음 주에 하는 게 어떠냐고. 아, 한 주는 배대야 씨, 한 주는 이장호 씨,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이. 네, 상견례. 오, 야야야, 일사천리네, 진짜. 아니, 서로들 되게 마음에 들으셨나봐요, 딱 보자마자. 네, 그래서 양쪽 부모님께서 엄청. 푸시해줬군요. 시간 끌 필요 없다. 그래. 배다희 씨가 아까 좀 성격이 급하다라고 그랬는데, 부모님도 조금 급하신 게 있는 것 같아? 뭐, 내력이겠죠. 근데 배다혜 씨가 정말로 이장원 씨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다고요? 진짜요? 원래부터 좀 좋아한 거 아니에요? 진짜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 하면 마음보다는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나오는 이상형이잖아요. 그 이상형의 가정. 아, 부합했구나. 네, 좀 따뜻하고 다정하고. 야, 고기다. 외모도 그 이상형에 가까워요. 아, 외모는. 아니에요. 거기까지 할게요. 그래. 다음 달에 결혼이에요. 예, 거기까지 할게요. 배다희 씨가 저기 이장훈 씨가 그려준 지도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지도요? 지도? 지도를 그려줘요? 네. 아, 제가 지방을 좀 다녀야 되는데 KTX로. 뮤지컬 때문에. 네. KTX로 다녀야 되는데 제가 서울역을 지리를 잘 몰라요. 안에가 넓으니까. 어려워요. 그 주차장. 게이트가 뭐 많으니까 여러 가지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저는. 네, 복잡하고. 그런데 오빠가 많이 마중을 나와주기도 하는데 이제 제 못 오실 때는 이제 맵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머, 자상하다. 어떻게 가라고 사람이야. 이렇게 그려서 보내주고. 진짜 쓰였다다. 그래. 난 구글 지도 이렇게.
이정훈 씨가 너무 말이 많아서 싸운 적이 있어요. 오, 정말요? 아, 진짜 어느 정도 말이 많길래. 제가 너무 힘든 날이었어, 몸이. 근데 그 말을 많이 하면 리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그래서 들어도 해야 되고. 그냥 가만히 옆에 있는 건 뭐 어렵지 않아. 맞아요. 그 리액션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다가 제가 어지러운 거예요. 너무 피곤한 날이 그래요, 진짜. 그냥 잘 들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 오빠 혹시 그 차 타고 가다가 혹시 약간 정막을 좀 못 견디는 그런 불안함이나 뭐 그런 게 아, 물어봤구나 조심스럽게. 너무 삐진. 그럴 수 있어. 아니 야, 오빠 그만 좀 해 이러면 되는데 오빠 정막을 못 견디는 뭐 불안 이런 게 있으면은 나름대로 이제 배려해 준다 그런 건데. 그렇죠. 말을 좀 예쁘게 하고 싶어서 돌려 돌려 얘기했는데 돌린 건데 좀 상처받았어.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정호 씨가 워낙 말이 많아서 청첩장 문구 정할 때도. 엄청 뭐 의견을 많이 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청첩장 만들 때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네, 오빠한테 제가 맡겼어요 문구를. 아무래도 오빠가 그 카이스트 문예창 작가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맞아 글을 잘 쓰니까. 네, 말도 잘하고 그래서 오빠한테 맡겼는데 몇 주가 지나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문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계속 이상한 말을. 웃기고 싶기도 하고 너무 욕심이 많아구나. 설명하기도 싶고 그러면 다 듣고 싶은 거야 그냥. 네. 네. 그래서 뭐 저 나중에는 제가 정리를 했죠. 잘했어. 그래서 뭐 깔끔하게 정리. 청첩장에도 답변이구나. 제가 항상 말씀드려 그거는 그냥 본인들 즐거움이지 그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맞아. 그 제일 무난한 게 심플한 게 좋아요. 그냥 원앙 두 마리 있는 게 제일. 누구 없이. 아 너무 옛날 사람 같아. 요즘에 누가 원앙 두 마리를 해. 배달 씨도 이제 이정원 씨랑 러브 스토리를 뮤지컬로 꾸민다면 첫 대사가 뭘로 나올까요? 뮤지컬로. 뮤지컬 아 저 그런 적 있어요. 얼마 전에 오빠랑 같이 이제 와인바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오빠랑 같이 했던 뮤지컬이 있어요. 이지훈 씨랑 저희가 프랑스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라는 뮤지컬을 옛날에 같이 했었는데 그걸 굉장히 재밌게 보신 분이 거기 식당 주인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언니 그때 노래처럼 정말 마침내 사랑을 찾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거기 노래가 내 사랑을 찾고 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마침내 찾은 내 사랑 그대여 날 안아줘요 영원히 함께 있을래 우리 함께 잠들어요 시간은 멈춰 버리고 이런. 깔끔하다. 아 역시. 역시. 자 안녕하세요. 페퍼톤스 이장훈입니다. 대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과학고등학교도 갔었고 2학년 끝나고 카이스트로 전자전산학과 전산학 전공 대학원 때는 경영학 공부했고. 5살 때부터 혼자 피아노를 독학. 이제 초등학교 때 동요 대회를 대상을 타가지고 예술 고등학교를 나왔고 연세대학교 성악과 운이 좋았죠. 진짜 감사해. 대학은 운이 반 이상인 것 같아. 저희 다섯 식구인데 그중에 장군님이 있어요. 배다의 장군이라고. 빨리. 빨리 할 어차피 할 건 빨리. 어허. 왜? 오빠 이 좀 해. 진심을 담아서. 똑똑한 지식적인 면 외에 다른 부분을 공부하느라 많이 발전을 못 시키셔가지고 공감하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나 좋은 생각이 났어. 55분 타이머 맞춰줘. 야, 왜 슬퍼? 오빠, 조용히 해, 제발.